네, 크라마 스타 변현세입니다. 아, 강의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한다니까 막 더 온 것 같아. 멀리서도 가고. 네. 원주에서도 왔어요. 네. 원주가 최고 먹은 것 같은데. 원주보다 더 멀다. 원주보다 더 멀다. 원주가 최고 멀지요. 애터미 사업 한 지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13년 전에는 제가 구울레 찔레라는 조개구이집 체인점을 했습니다. 조개집 체인점 하기 전에는 제가 다단계를 한 두 번 했어요. 다단계를 두 번 하고 진짜 다단계를 두 번 했어요. 된맛을 좀 봤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수업료를 안 냈지만 저는 수업료를 다단계에 톡톡히 지불하고 끝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짜장면 집을 했어요. 세상에 변인생이가 짜장면 통을 들고 댕겨?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짜장면 집 할 때, 우리 그 형들이 그 짜장면 집을 해가지고 놀러 가갖고 쟁반에다 들고 배달을 했어요. 제가 통은 들고 댕기지 않았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짜장면 집을 이제 통 들고 이제 뛰어다니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짜장면 집을 이제 제가 직접 했죠. 직접 했더니 이 주방장들이 속을 많이 세게 해가지고 한 6개월 했는데 주방장이 세 번이나 바뀌더라고요. 아니 음식이 자꾸 바뀌면은 단골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단골이 안 생기니까 그냥 다 쫓아버리고 제가 직접 해버렸어요. 하루 문 닫고 제가 짜장면 볶아갖고 내가 직접 해가지고 8개월 날 내가 주방장을 했죠. 저 짜장면 잘 볶아요. 그래서 짜장면 집을 하면서 3, 4 방송까지 타게 됐죠.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매장을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통 들고 다니는 그런 가게라 그냥 전국에 신문으로 TV로 해가지고 그냥 매스컴 한번 딱 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요즘 짜장면집에서 짬짜면 먹는 거 있죠? 짬짜면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갔다가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탕짬면 먹고 폭짬면 먹고 지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히트를 시킨 장본인이에요. 앞으로 짜장면 집에 와서 짬짜면 먹으면 에? 내 생각하고 먹으면 아 이거 변희선 당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했죠. 3년 정도 짜장면 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물가가 이제 막 올라가고 밀가루값이 오르고 식용유값이 오르고 또 인건비가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장사하면서 3개월 계산을 하는 거예요. 3개월 초탈 매출에 매입자료하고 계산 다 하니까 아니 겨우 해야 이제 월급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있나요? 그래서 정자동에 그 지금 SK 그 있죠. 정자역 3번 출구에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들었을 때 건물 공사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옆 통로에 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그 가게들이 쭉 있었는데 다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다니지는 않는 골목이에요. 그런데 그 골목에 갔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쫙 달리면 오토바이 그 바람에 애가 낙엽이 쫙 날려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서 내가 5년 뒤에 반드시 여기 와서 장사하겠다. 반드시 5년 뒤에 내가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5년 뒤에 그 자리에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걸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한식집 배달을 해요. 한식집 배달을 하는데 자장면 집도 히트 치고 그죠? 장사도 잘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식집을 하게 됐는데 한식집을 하니까 반찬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야. 한식 배달하면서 그때 논이 삼겹살을 했어요. 논이 삼겹살. 논이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데 그게 왜 또 이 인기를 못 얻었냐면 사람들이 논이를 몰라. 간판이 논이 삼겹살인데. 이름이 논이 삼겹살이야. 제가 그때 논이를 알게 됐잖아요. 논이 삼겹살을 금강산 돌에다가 숙성을 딱 시키잖아요. 어떠한 삼겹살도 다 맛있어요. 얼어있는 삼겹살에서 생삼겹살에서 24시간만 딱 숙성시키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한식하면서 논이 삼겹살을 했는데 한식만 대박나고 논이 삼겹살은 먹어본 사람만 와요. 먹어본 사람만. 그래서 내가 금강산 돌도 내가 무진장히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돌 가루로 병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거기에 쌀 넣고 쌀을 넣어놔도 이렇게 좀 변해요. 밥맛이 되게 좋아지고 담배를 넣어놓으면 담배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삼겹살 찍을 하다가 이제 뭘 했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SK가 오픈을 하잖아요. SK가 오픈을 했을 때 제가 거기다 소주 장사를 해요. 근데 불타는 조개구이가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내가 조개구이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말리는 거야. 다 말려. 하지 말라고. 아니 뭐 한식 그렇게 잘 되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냐. 장사를 이제 세 번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씩 하면서 내가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한식은 아무리 팔아도 별로 재미가 없다. 점심시간이면요. 배달 이 바구니가 이어서 저까지 줄 서 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그 음식도 제가 직접 다 해요. 다 해요. 그리고 사람을 쓸 때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하고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조개구이는 별로 손댈 게 없잖아요. 그냥 물에 건져가지고 구워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연구를 해요, 제가. 연구를 해서 정말 조개구이가 입에서 녹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조개구이는 서빙을 하면 4명이서 이렇게 먹잖아요. 잘 먹는 사람한테 계속 구워주는 거예요. 며칠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먹는 사람은 진짜 잘 먹어요. 술 한 잔 놓고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먹는 사람만 계속 먹어. 그럼 그다가 계속 갖다 줘. 그래가지고 한 판 빨리 없애는 거예요. 조개구이 한 판 팔면 그때 세팅으로 38,000원인가 3만 얼마 받았는데 그 세팅 한 게 만 원 남아요. 만 원. 낙지 한 마리 팔면 만 원 남는데, 그죠? 사이드 메뉴가 더 많이 남게끔, 이렇게 해서, 조개구이에서 대박 나기 시작해요. 첫날 매출이 15만 원, 두 번째 30만 원,
한 달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매니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체인점을 12개, 12호까지 내요. 12호까지. 제가 남자로서 태어나서 해볼 만한 건 다 해봐요. 예. 서울 구치소만 못 갔다 오고 나머지는 다 해봤는 것 같아요. 예. 다 해봐야 돼요. 뭐든지 다 해봐야 되고. 그 대박이 나서 제가 잡기도 좋아요. 잡기. 예? 구수도 저기 카드. 실질적으로 뭐까지 하냐면 경마장까지도 들락거려요. 예?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봐요. 다 경험을 해봐요. 다 경험을 해보고 길이 아닌 것은 빨리 정리하고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이렇게. 예. 경마장 가면 열기 되게 뜨겁죠. 예, 경마장 가봤나요? 가천벌에 가면은 무진장 열기가 대단하죠. 여기 서현동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짜장면 배달하면서 이제 주방장들이 또 말표 사오라고 그 쫓아내기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경마장에 가서 이제 제가 말을 사서 뛰기 시작하는데 그날 비가 조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꼴찌말을 샀거든요. 꼴찌말을 샀는데 꼴찌말이 1등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몇 배당 받게 되죠. 근데 마지막 트레이닝 도는데 말을 채찍질하면 이렇게 채찍질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고삐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야! 착착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고삐를 어떻게 당기냐면 이리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말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리는 거죠?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기를 천만다행이지. 제가 그걸 카메라에 잡히는 걸 봤어요. 아 이거는 조작이다. 못 뛰게 하는 거야. 못 뛰게. 말을 못 뛰게. 그 다음부터 말 그 표 샀을까 안 샀을까? 말표를 잃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네? 네. 노름은 왜 안 한 줄 알아요? 노름 진짜 좋아해요. 네. 하여튼 잡기는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잡기 좋아하다가 그냥 별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 네? 네. 잡기도 작전에 한번 걸린 거예요. 작전에. 속임수 쓰는 거예요, 속임수. 그 다음부터 노름했다 안 했다? 바로 적시 안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내보다 돈 넘는 사람하고 내가 놀지? 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 돈을 따먹으려고 내가 하고 있냐고. 내가 돈 더 많이 버는데.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이제 겪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개구이집 하면서 이제 모든 채무 한 3, 4년 하면서 한 5억 정도의 빚을 다 갚죠. 그때 당시 5억이면 지금 13년, 20년 전이겠네. 20년 전. 20년 전에 5억이면 돈 엄청 큰 거예요.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1억씩 받고 썼으니까. 예? 엄청나게 장사 잘 됐죠. 근데 그거 잘 되는데 왜 애터미가 왜 오냐고. 그거 잘 되는데 애터미가 왜 오냐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항상 계산을 하고 살죠. 내가 40대 이제 중반에 앞으로 내가 여기서 돈을 벌면 도대체 얼마나 벌 건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서 아이들을 시집 장가 가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가는 데까지 내가 계산을 딱 했을 때 지금 제 나이에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다 해요. 이제 코로나에 두 애들이 이제 졸업을 다 했죠. 그래서 57세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61두 살의 아이들을 출가를 해요. 그죠? 그 뒷바라지를 내가 다 했을 때, 65세? 그때부터는 나의 노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 답을 내놓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죠. 일을 해도, 일을 하면서 뭔가 찾냐 그러면, 연금성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예. 또, 내 몸이 안 좋으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집사람과 나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지속적인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또다시 다단계가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다단계에서 제가 부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단계를 두 번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다단계에서 뭘 배웠냐면 살아가는 데 대해서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막 결혼해가지고 다단계가 와서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그려준 게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회사를 잘못 만날 뿐이지 제대로 됐다 회사를 만나면 이거는 무조건 대박난다. 그리고 연금수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게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라고 해서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발로 다 움직이면서 알아보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알게 되었죠. 근데 좋은 제품 싸게 파는데 문제 있나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는 제품을 최고의 제품을 마트보다 싸게 판다는데 문제 있나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보상 플레이가 분배가 참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회사가 배부르게 해놓지 않았지 얘기는. 딱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딱 회원들하고 이렇게 분배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배불리 할 수 있는 플랜이 아니에요. 그게 검증 딱 됐을 때는 제가 최고 애터미에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정말 좋은 제품을 계속 올려줄 거냐. 이게 이제 최고 관건이었어요. 아니 뭐 싼 거 올려놓고 비싸게 팔면 되지.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근데 그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상플레이에서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부터 결정을 어떻게 해요? 빨리 이거 접어야겠다. 한 달에 2천만 원 벌던 거 빨리 접어야겠다. 접으려고 달라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러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그 잘 되고 손님이 문 여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렇게 바쁜 가게를 접고 다단계에 간다?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을 저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5천만 원 버는 거는 반드시 내가 벌 수 있다. 어디로? 애터미로 통해서. 그래서 6개월 만에 구울레 찔레 조개구이 본점을 없애는 거예요. 본점을 없애니까 보정동 사장님이 구울레 찔레 체인점 하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가게까지 사서 구울레 찔레 했는데 본점이 없으니까 그 집도 바로 없애버리더라고요. 예. 가게 샀어야 했다니까 그 집은. 그 민속촌 앞에. 그 집이 나중에 이렇게 연락해서 갔더니 커피숍 뭐 한 두 개, 세 개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체인점 네 개를 가지고 있었죠.
형제들한테도 또 못을 지해서 다 데려다가 조개구이 집 시켜놨는데, 지금도 돈 잘 벌어요, 조개구이 집.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무조건 벌어요. 근데 그걸 6개월 만에 정리를 하고, 애터미에 들어왔어요. 저는 누구 말을 듣지를 않아요. 누구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로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면은 누구 말 듣고 해야 돼요? 안 듣고 해야 돼요? 무조건 듣고 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해야 되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사업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무슨 팔기를 잘하나, 설명을 잘하나, 에? 무슨 기억력이 좋아, 가격이라도 제대로 하나, 펼쳐보지 않으면 가격도 잘 몰라. 네? 근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 제가 7만원씩 받았거든요. 7만원씩. 판매사는 3개월 만에 갔어요. 그때는 돈이 있었으니까. 근데, 애터미 와서 제가 사람들한테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저도 스폰서 되게 잘 만났죠. 내가 못하는 걸 스폰서가 다 채워줬으니까. 우리 스폰서를 잘 만났다고 봐야지.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제가, 우리 단장님을 만났을 때, 단장님은 그래도 한 100억대 부자였거든요. 거기는 돈 벌면 10억, 20억씩 벌어들 사람이에요. 근데 다단계 하잖아. 에? 다단계 하잖아. 거기는 한 번, 돈 한 번, 1년에 한 번 벌면은 한탕 하면 10억 벌어. 잘하면 20억씩 벌고. 에? 현금으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에? 그리고 포스도 좀 괜찮았고, 또 나하고 코드도 좀 맞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우리 스폰서하고 함께 하면 나도 부자가 됐겠다. 나도 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돈 벌기 쉽겠죠. 그죠? 장사도 잘 되는 집 옆에 가 있어야 장사가 잘 되지. 내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면 장사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마이크 조절 좀 잘 해봐. 왜 자꾸 울려?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그래도 돈 벌어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돈 되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발 맞춰서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스폰서하고 내하고 성격이 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 근데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그죠? 맞춰서 해야 되잖아. 같이 가려면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그리고 리더십이 내보다가 더 뛰어나니까. 그래서 그 리더십에 제가 따라주고, 제가, 가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센터는, 빠지지 말고 출근하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죠. 나에 대한 그 기준을 세우죠. 제가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세우는데, 반드시 센터는 매일 출근하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예. 다 정리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에 100% 참여하자. 여기 100% 참여해갖고 다 성공했어요. 우리 저기 좌측에 헤드가 우리 건두수 총장님이죠. 건두수 총장님이고 우측에 장애란 총장님이고 이분들은 저랑 시스템에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시스템에 같이 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시스템에 앉아있고 내 파트너가 시스템에 앉아있고 그래야 방향성이 같아지고 거기에 팀워크가 생겨서 그 팀워크를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했을 때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CTM 안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빨리 판단하고 또 네트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또 제품 전달을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내 파트너가 200만 원 벌 때까지 함께 같이 뛰어댕겨야 되는 사람. 나는 안 하고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안 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했다 안 했다? 저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는 지인들한테 했나? 그렇지 않아요. 이 장애란 총장 앞세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내가 설명하고 설명도 잘 못하는데 내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딱 하니까 이제 어떤 그룹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장애란 총장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7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7만 원씩. 근데 한 달에 7만 원씩 벌어갖고 어떻게 생활해요?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 중간에 대리 운전도 하고 그랬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것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만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뭐예요? 대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7시에 집에 돌아와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최고 1번으로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걸 해야만이 또 하나가 내한테 붙을 거래요. 그 밑에 또 붙을 거고 또 붙을 거고. 내가 아마 아니 2천만 원씩 벌다가 7만 원씩 벌으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7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7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자인 거야, 내 마음은. 돈은 그렇게 없어도 제가 인생에 살면서 빈대 지어본 거는 애터미 와서 처음이에요. 내 인생에. 나 빈대 남한테 밥얻어 먹고 이렇게 안 살아요. 무조건 내 주머니가 먼저 나가야 되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여야 되고 나는 그 집에 밥 한 끼도 안 먹어도 난 동네 사람들 데려다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조개 구워 먹고 우리 건두수 총장이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공짜로 밥 먹은 게 얼마? 얼마? 에? 그것도 원가만 계산하니까 천 몇백만 원이나 먹고 갔더라고. 근데 요즘 만날 시간에서 밥을 안 사. 그 만나면 자기가 밥 사요. 그래도. 밥 먹자 하면 자기가 딱 밥 사더라고. 아직 그거 갚으려면 채로 먹었어. 에? 소주 먹다가 내가 볶음자 먹는다고 볶음자 먹고 예? 한 달에 볶음자를 여섯 박스를 둘이서 먹은 사람이에요. 예. 산사촌에서 나오는 볶음자 있잖아요. 소주 안 먹고 그거 먹으면 비용이 더 나오잖아. 그죠? 근데 저렇게 성공해내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 월 2천씩 넘는데 장사할 때 진짜 힘들게 살았지. 예. 장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한 번은. 그렇죠? 언제 무너지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언제 무너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40대 후반에 무너지냐 50대 초반에 무너지냐 이거예요. 50대 초반에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0대 중반쯤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50대가 넘어가면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인생 그냥 그대로 그냥 불행하게 그냥 살아야 돼요.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되고 마누라한테 눈치 봐가지 살아야 되고 난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애터미에서 시작해가지고 원체 잘 나가던 사람이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정말 반대가 많았죠. 뭐 나 만날 생각을 안 해. 미친 사람이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한 달에 4천만 원씩 내 통장에 꽂히거든요. 애터미로 통해서.
이 핀이 4천만 원 안 들어오면 이 핀 못 차잖아요. 4천만 원이 들어와야 이 핀을 차는 거야. 새끼 핀들 보다가 이게 한창 크잖아요. 그쵸? 이게 4천만 원이 들어와야 차는데,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 죽지, 부러워서. 그때 당신은 애터미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선택을 했잖아.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변함없는 수익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한 세 번은 와요. 세 번은 와요, 세 번은. 세 번은 오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그냥 해, 그냥 하던 거.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목표했던 수익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분당 타협에서 최고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사업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제 아이디 까보면요. 7만 원 받은 게 몇 년을 받았어요. 제가 시작하고 3년 뒤에 우리 장애란 만났거든요. 그 안에는 맨날 7만 원만 받았어요. 3년 동안 7만 원 받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갈걸? 저는 안 흔들려요. 왜? 내가 본 게 확실하니까. 또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지키고 가고 있으니까.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내 원망? 남 원망해야겠는데 내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지, 당연히. 그럴 때마다 뭐야? 빨리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으로.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멋진 리더가 될 거야. 최고의 강사가 될 거야. 이걸 계속 외치는 거야. 네? 아니, 강의 한 번 다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최고의 강사가 되겠다고 맨날 혼자서 외치고 다녀. 네? 나는 최고 돈 많이 벌 거야. 누구보다? 내 파트너보다 더 많이 벌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보다가 직급도 빨리 갈 거고 모든 게 빨리 갈 거야. 항상 그렇게 외치는 거야. 그거를 계속 외치는 거야. 매일. 비판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저 먹고 살게끔 해놨더니 저 아저씨도 나 비판 많이 했어. 안 했을 것 같아. 나중에 좀 더 있으면 다 실토할 거야.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러고 다 할 거야. 네? 내가 다 알아. 그때마다 뭐야? 아니, 자기는 사업 잘 되는데 나는 사업 안 되잖아. 그쵸? 철없을 때는 저러는 거야. 지금은 맨날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 왜 자기 먹고 사는 게 완전 해결했는데? 예? 네? 지난번에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어머니 모시고 오고 모셔드리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오고 모셔드리고 다 해요. 네. 우리 근두수 총장님은 그 안동 사람이어가지고 내하고 친하게 지는 거예요. 이유 하나도 더, 저 근두수하고 내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경상도라고 자기는 안동, 나는 울진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진 거예요. 네? 내가 사회에서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거 저 인간밖에 없어. 난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서 형님, 형 뭐 이런 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아저씨는 왜 내가 형이라 그런지 몰라. 맨날 둘이서 술 먹어서 그런가 봐. 우리가 그 이제 파트너들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근두수 총장님도 가게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다 망가졌죠. 그 망가진 거 알고 있잖아. 근데 둘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가 지냈냐 그러면, 눈 뜨면은 집에 잘 때까지 헤어지진 않아요.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있어요. 내 끝날 때쯤 돼가지고 헤어져. 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센터 와도 같이 오고, 센터 끝나고 나면 우리 가게 와갖고 맨날 앉아갖고 술 먹고,
이렇게. 그건 뭐예요? 스폰서 파트너가 자주 만나는 거. 그죠? 네. 자주 만나는 거 어디예요? 센터 시스템 안에서. 그죠? 그걸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힘이 돼요. 토칭계칭이잖아. 같이 시작해가지고. 우리 건두수 총장님하고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건두수 총장님 가게 가면 이게 다 한쪽이 다 유리야. 예전에 가게를 크게 보이게 밖에서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쪽이 전부 다 뭐야? 유리를 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죠? 한때. 에? 근데 거기에 대놓고 한 해에 앉아갖고 설명하고 야 그게 아니야 비켜봐 이랬지. 서로 바깥 앉아갖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판매사도 아니고 에이전트였어요. 예?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왜? 브리핑 하려고. 브리핑이 안 되잖아, 브리핑이. 애터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브리핑 하죠, 그죠? 그,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보상을 할 때 풀어보고, 응? 그 둘이 번갈아가면서 앉아갖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것들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던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우리 그 유일하게 사업 설명했던 부분이 누구냐면 우리 정강호 스폰서하고 노정구 단장님하고 두 분 외에는 사업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준비했다고 여기 강당에 서가고 하나요? 1분 스피치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은 웬만큼 강의해요. 뭐든지 몇 개 놓으면. 몇 개 놓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그룹이 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고, 또, 나를 끊임없이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성장을 시키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누구 때문에 할까요? 그냥 멋진 강의 좀 잘하려고? 아니요. 파트너들 성장하는데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파트너들의 다는 만족을 못해도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해본 경험으로 통해가지고 내가 파트너들한테 동기부여되고 또 그걸 통해서 파트너들이 성장하고 빠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밖에서 소비자 구축 열심히 하고 센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와도 저는 뭐야? 센터에서 항상 지금도 끊임없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니까 참 좋아요. 세상에 하루 한 달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돈 벌어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 생각은 안 해요. 돈은 뭐야? 계속 주마다 계속 몇백만 원씩 계속 돌아가잖아요. 써도 들어오고 써도 들어오고 써도 들어오고 그걸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회사가. 그렇죠? 한 번도 어겨본 적이 매주 화요일이면 내 통장에 돈을 탁탁 집어넣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돈 쓰는 거는 그냥 마음 놓고 막 써요. 그냥. 머뭇거리지 않죠. 내가 이거 필요해? 사야 돼? 그냥 사. 그냥 사.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항상 뭘 하게 되면 생각하고 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아 없어도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냥 사요. 그냥 하고 봐. 그냥. 이런 게 이제 엄청 많이 달라진 거죠. 또 집에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 바뀌어요. 연말에 매년 연말에 호텔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해요.
우리 가족들이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항상 대형 호텔 같은 데 가서 뷔페에 가서 먹어요. 기본적으로 14만 원, 뭐 12만 원 1인분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 워크힐에 이제 아들이 이제 워크힐에 식사 예약을 했는데 12월 31일 날 자리가 없어가지고 1월 1일 날 식사를 했어요. 아들이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1인분에 18만 원이래. 나 18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은 공연을 봐가면서 뭐 식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같은 게 그런 게 아니야. 에?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로비하고 이렇게 이제 쭉 워크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워크힐 처음 가봤어요. 워크힐 가서 있을 일이 없잖아 내가. 에? 뭐 큰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커피 숍에 가도 참 여유 있고, 그죠? 일반 커피숍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좀 이 공간이 참 여유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비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쫙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런 큰 그 호텔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우리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같이 식사를 계속 나누고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마지막에 돈 내려고 딱 나왔는데 1인분에 14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그런 우리 가족의 행사가 1년 동안 하고 항상 그 정도의 식사를 마지막 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의미가 좀 있었죠. 의미가 좀 있었고 자꾸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성공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해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일들이 많은지 몰라.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해요. 저는 원체 큰 거를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네? 내 인생이 여기서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 아니 저는 다시 가서 조기구이 해도 지금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가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이걸 잡지 않으면 내 평생이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 마누라한테 잔소리 안 듣고 사는 게 내 꿈이야. 네. 아니 나이 뭐 마누라한테 맨날 잔소리 할 거 아니야. 어디가 뭐 어차피 수상하고 얘기할 거잖아. 난 그거 진짜 많이 봤거든. 남자들 너무 불쌍한 건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 그래서 연금을 만들어 놔야 돼. 응? 아들 눈치 보고 애들 눈치 보고 마누라 눈치 보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내 꿈이 집 나와서 사는 게 꿈이야. 응? 그리고 마누라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연인처럼 사는 게 연인처럼. 예? 그렇게 사는 게 내 꿈이라니까? 가고 싶은데 가고, 앉고 싶은데 앉고, 눕고 싶은데 눕고. 이게 내 꿈이라니까? 뭐 크게 뭔가 해갖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애터미에서 꿈 생긴 게 뭐야? 진짜 파트너하고 같이 사는 게, 노후에. 이게 내 꿈이라니까? 응? 어차피 돈은 계속 나올 건데 돈은 계속 나올 거잖아요. 애터미가 쉽게 망해져요 이제? 절대로 안 망하거든. 절대로 안 망하거든. 그러면 잔소리 안 듣고 살려면 어떻게 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되잖아.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 이 길을 선택했다니까.
내 식구들이 남 지어가고 남 밑에 가 일 안 하고 살게 하는 거야. 내가 해봤잖아 그 인생. 남 밑에 살아 일해봤잖아요. 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셨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기 잘했지. 일찍 안 돌아갔으면 내가 개판으로 살았을 거야. 왠 줄 알아요? 기댈 곳이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기댈 곳이 없어. 맞아요? 아니에요? 기댈 곳이 없다니까요. 우리 형제들은 자기네 먹고 살기 바쁘고 누가 나를 봐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그때부터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정신 차렸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저기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내 밖에 없어. 내 밖에 없다고. 막내가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 인생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줬고, 내 스스로 뭐 벌어서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기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애터미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거예요. 처음에 뭐 백조 기업, 이게 백조잖아요. 네. 이 백조, 백년 기업 백조의 매출을 가지고 35%를 회원들한테 풀어나가는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기업, 그죠? 막연히 그 얘기만 했는데 미국이 오픈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다. 미국을 왜 먼저 오픈해요? 미국, 캐나다, 일본을 먼저 오픈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 한국에, 그죠? 한국의 제품을 가지고 선진국에다 우리가 팔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미국, 캐나다, 일본을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 세계는 다 먹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부터 오픈한 거예요. 예. 그거 다 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일본도 무진장히 성장이 하고 있어요. 일본이 5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한국을 아주 알기로 구석에 알고 앉았어. 지금도 똑같아.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 자기네가 지배했던 그런 이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알아도 엄청 우습게 알아요. 대우도 못 받고 살아. 예? 조센징 이래가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현지인들이 들어와서 애터미를 끊임없이 잘하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뭐야? 우리 국민들도 같이 성장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가 없다. 안 되는 데가. 어제 그저께 회장님이 캄보디아 가서 그 병원 오픈하고 오픈식 다 했더구만. 그 처음에 캄보디아 들어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수익은 애터미에 가져오지 않겠다. 그거를 캄보디아에 다 쓰겠다. 예, 다 쓰겠다 그랬어요. 아니 오픈하려고 그러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으면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안 쓰겠다. 캄보디아에 다 투자하겠다. 재투자를 다시 다 하겠다. 그래서 어저께 석세스 캄보디아의 석세스 아카데미에 박한길 회장님이 참석해서 병원 오픈식까지 싹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약속하고 뱉은 그 말을 회장님은 그걸 다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회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손잡고 우리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지금 최고의 선장이 한 말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백조 만든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봐요. GSGS 플랜이 각 나라마다 다 이루어지고 각 나라의 아자몰이 다 각 지사의 아자몰이 다 오픈된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거기에 포인트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수익으로 다 올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선택을 했다고 애터미를 알아본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앞장서서 가는 그런 기업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지 마시라고. 미래를 보시라고. 더 큰 미래를 보시고 더 앞을 보시고 여러분들 진짜 노후 60, 70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보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알아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고 거기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아닌 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모시고 온 분들이 다 안내할 거니까 충분히 좀 알아보세요. 충분히. 그래서 다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